네, 반갑습니다.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관계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해석은 이제 관계 대수와 보통 함께 같이 공부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관계 대수는, 다른 이제 우리 그 이르닝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강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관계 대수는 크게 보면 그 절차를 명시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명시한 언어고, 관계 해석은 비절차적인 방법을 쓴 언어입니다. 가장 큰두 개를 다 구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해석은 Relational Calculus라고 하는 원문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번역되어진 거고요. 관계 데이터베이스 관리에서 관계를 조작하기 위한 비절차적인 언어. 네, 비절차적인 방법으로 쓴 겁니다. 반대로 관계의 대수는 순서를 절차적으로 표현했다고 그랬죠? 절차적으로. 누가 만들었냐면, 코드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수로 해석이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데이터베이스를 위해 제안한 질의 언어고, 관계 해석에는 중요합니다. 튜플 관계 해석과 도메인 관계 해석이 있습니다. 요거부터 알고 시작하셔야 되고, 뭐, 요 부분은 참고로 보시고요. 정리해보면, 관계 해석은 관계 데이터의 연산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원하는 정보를 정의할 때 계산 수식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수학적 표현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수학적 표현을 사용하고, 이 수학적 표현은 SQL로 변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관계 해석뿐만 아니라 관계 대수도 SQL로 변환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 해석과 관계 대수는 표현법만 다를 뿐이지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는 거죠. 어떻게 검색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검색할 것인가에 기술하는 선언적 표현법. 비절차적인 질의다. 어떻게 검색할 것인가? 관계 대수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검색할 것인가? 관계 해석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how를 제시하지 않고 what 표현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검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튜플 관계 해석과 도메인 관계 해석 중에 첫 번째 튜플 관계 해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 관계 해석은 튜플 변수를 사용하는 관계 해석이다. 이때 말하는 튜플 변수는, 특히 튜플이란 게 뭐죠? 튜플? 튜플은 쉽게 표현하면 테이블의 레코드를 말하죠? 레코드. 레코드를 튜플이라고 합니다. 이 튜플 변수는 뭐냐? 레코드를 추출할 때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특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 범위를 한정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범위를 한정하려면 어트리뷰트를 한정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형식은 이렇습니다. R1, A1, R2, A2, 쭉쭉쭉, RN, AN, 그 다음에 구분자,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R1, R2 쭉이 나갑니다. 이때 R은 튜플 변수를 말하고요. 튜플의 범위를 특정하는 변수를 말하고, 그 다음에 A는, 여기 있는 A는 어트리뷰트를 말합니다. 속성들. 그 다음에 F는 조건과 범위식. 여기에 이 위치에 조건 또는 범위를 한정하는 어떤 식들이 올 겁니다. 그런 식들이 온다. 자, 이걸 잘 보시고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주문 릴레이션에서 고객 번호가 200인 고객이 주문한 주문 수량과 주문 액수를 검색하자. 이때 주문 릴레이션 조건과 범위를 잡죠. 주문 릴레이션에 R이라는 투플 변수를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정하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별칭입니다. 별칭. 알리아스. 별칭이죠. 그러면 이 R이 어디에 쓰이느냐? 여기 만약 R이 아니라 T나 A를 쓰게 되면 이게 T나 A로 바뀌어야 됩니다. 저 R을 쓰면 R.주문수량 튜플 변수 명을 지정하고 그거에 속한 어트리뷰트
알점 주문 액수, 주문 수량과 주문 액수 여기 오죠. 그 다음에 고객 번호가 200인 여기에 갑니다. 엔드 조건은 이 속에서 이걸 찾겠다는 의미죠. 또두 번째, 예, 직원 릴레이션에서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직원의 이름과 직급을 검색한다. 뭐죠? 이름과 직급. 어떤 릴레이션에서 알리아스를 R이라고 줬죠? 별칭을. 이때 R은 투플 변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가 500인 것. 이걸 SQL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쪽으로 오고요. 직원 R 별칭 정했죠? 이 부분은 조건절. 이렇게 갑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 다음, 지식을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 투플 관계 해석을 지정할 때, 그 투플 변수의 어떤 그 범위나, 투플 변수, 그 투플이란 것은 레코드를 말했기 때문에 그 레코드를 가져올 때 한정할 수 있는 한정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첫 번째 법령 정량자와 두 번째 존재 정량자라고 그래서 법령 정량자는 A를 거꾸로 표현한 표현법을 쓰고 이때 all이라고 읽고요. 존재 정량자는 E를 거꾸로 표현한 이 표현을 쓰고 exist라고 합니다. 이때 이 표현은 어떤이라는 의미고요. 이때 A는 모든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레코드를 가져오겠다. 어떤 레코드를 갖고 오겠다. 어떤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맞는 걸 갖고 오겠다는 의미죠. 밑에 예시를 보시면 주문 제품 릴레이션에서 USB를 주문한 고객명과 주소, 고객명과 주소는 이쪽으로 온다고 그랬죠. 이때 주문이라는 곳에서 갖고 올 거기 때문에 주문에 S라고 하는 투플 변수를 지정하고 투플 변수에다가 고객명과 주소를 명시하고 그 다음에 제품이라는 곳에서 어떤 USB라는 제품을 주문한 곳에 어떤 제품명에서 어떤 레코드를 갖고 오죠. 그죠? 일부 레코드를 갖고 오죠. 그래서 갖고 와서 여기 이 부분은 조인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엔티티를 조인하는 릴레이션을 조인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전체의 투플 관계 해석에서 해당 어트리뷰트 앞에다가 그 이제 정량자, 즉 한정자를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메인 관계 해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관계 해석은 튜플 관계 해석에서는 튜플이 중심인 반면에 도메인 관계 해석에서는 어트리뷰트가 중심이다. 즉, 속성이 중심이라는 거죠. 튜플 관계 해석에서는 레코드가 중심이고 도메인 관계 해석에서는 어트리뷰트가 중심입니다. 형식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x1, x2, x, 이때 x라는 게 어트리뷰트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이 튜플 관계 해석에서의 앞에서 본이 튜블 변수가 들어가는 부분, R1, 이게 없는 거죠. 여기는 없는 거죠. 없고, 앞에 걸로 보면 여기가 이제 A1이 되고 A2가 되는 이런 구조인 거죠. 어쨌든, 이런 형식에서 예시를 보시면, 수강 등록 릴레이션에서 과목 번호가 1000번인 신청된 학번과 성적을 검색, 학번과 성적, 이때 튜블 변수가 없죠. 그냥 어트리뷰트만 명시하고 있죠. 수강 등록 릴레이션에 포함된 어트리뷰트 전체, 그 중에서 조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도메인 관계 해석은 뭐 생각보다 쉬울 것 같고, 무엇보다도 관계 대수나 관계 해석은 그 개념을 묻는 1교시로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2교시로 풀이형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예로 보여드린 이런, 검색 조건을 나열해주고, 이거를 관계대수 또는 관계해석으로 기술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관계대수와의 비교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해석과 관계대수는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기능과 능력 면에서 동등하다. 왜 동등한지 말씀드렸죠? 관계대수로 표현한 식은 관계해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만 관계대수는 절차적 표현이고, 관계해석은 비절차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